유필순 씨는 한 달에 한 번 홍콩에서 바나나 컨테이너를 받았어요. 보통은 바나나하고 필로폰 1.5kg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사내아이가 들어있었대요. 저는 8살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영락이는 그 전에 4살 때 공장 하약하던 트럭에 깔려 죽었대요. 신고 안 하고 그냥 묻었나 봐요. 저는 영락이 옷을 입고 영락이 밥그릇에 밥을 먹었어요. 서영락 취약통지서로 학교에 갔고 서영락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았고요. 이 정도면 저는 서영락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오기로 돼 있었냐? 아니요, 올 사람 없어요. 들어가서 평소대로 행동해. 잊지 마라, 내가 너 보고 있다. 가. 하나는 박선창이고 뒤에 차량 세야 돼. 여기선 차량 번호가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내리는 놈들은 경호원들 같고. 잠깐, 나머지 한 대에 누군가 있다. 아 씨발 존나 시끄럽네. 밖에 브라이언 이사님 오셨다. 뭐라고? 브라이언? 브라이언 이사가 왔다. 박성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인사드려, 브라이언 이사님. 리스트에 없던 놈이다. 서영락 대리, 화가 많이 나죠? 에? 비통하고 억울하고 속이 뜨겁죠. 그럴만합니다. 큰일을 겪었으니까 그럴만 돼요. 혹시 우리 서영락 대리는 종교가 뭐예요?